모든 가정집의 살림살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 중 하나로 뽑히는 바로 이 두루마리 휴지. 오늘은 두루마리 휴지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7가지 꿀팁을 쉽고 재밌게 소개해드릴게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 일합니다. 몇 번 사용하고 계속 나풀거리는 두루마리 휴지. 휴지의 끝부분을 세모나게 접어준 뒤에 사용을 마친 수도꼭지 아랫부분에 휴지를 가져다 대고 콕 찍어보세요. 소량의 물기가 휴지에 묻은 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레 건조되기 때문에 휴지를 흩날리지 않게 고정이 가능하면서도 다시 휴지를 사용할 때도 편리하답니다. 두루마리 휴지를 좌우로 눌러 구겨주고 사이로 휴지심을 빼내주기만 하면 갑티슈처럼 사용도 가능하답니다. 화장실에 두고 사용하거나 테이블에 올려 간편히 사용해보세요. 휴지심을 빼낸 두루마리 휴지는 지퍼백에 넣어 사용하는 경우 휴대용 티슈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을 마친 뒤 지퍼를 닫아주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휴대하며 들고 다니기도 좋아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나드는 화장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곳이기도 하면서 끝내는 곳으로 직접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 집안 내 가장 습도가 높은 곳 중 하나인데요. 때문에 욕실 선반에 보관된 여러 개의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욕실에 가득 찬 습기 때문에 습기를 흡수해 눅눅해지곤 하는데요. 이제부터 두루마리 휴지에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비닐봉지를 뜯어 사용해보세요. 비닐봉지 한 장을 뜯어준 뒤에 봉지 하나당 두루마리 휴지를 하나씩 넣어준 상태에서 활짝 열린 비닐봉지 입구를 돌돌 말아 휴지심 내부로 말아 넣어주기만 해도 외부 습기나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비닐로 개별 포장된 휴지들을 욕실 선반에 올려 보관 사용해보세요. 샤워 이후 습기가 가득 찬 욕실 내부라도 휴지가 비닐에 개별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습한 환경 속에서도 쉽게 눅눅해지지 않고 휴지를 사용할 때도 휴지심에 말려있는 비닐을 제거하기만 하면 어느 환경에서도 뽀송한 휴지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두루마리 휴지를 감싸고 있던 비닐들의 경우 각 용기들에 보관해 두기만 하면 계속해서 반복 사용할 수 있어 좋아요. 점점 날씨가 습해짐에 따라 옷들을 보관하는 서랍 공간이나 옷장에 제습제를 넣어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앞으로는 두루마리 휴지와 일회용 컵, 그리고 염화칼슘 이 세 가지를 사용해보세요. 염화칼슘은 뛰어난 제습 능력으로 습기 제거에 탁월한 능력을 지닌 제품인데요. 정말 저렴한 가격에 넉넉한 양이 들어있는 염화칼슘을 테이크아웃 커피를 먹고 난 뒤 버려지는 일회용 컵 내부에 염화칼슘을 절반 정도 채워준 뒤 종이컵 위를 충분히 덮을 수 있도록 내부에 휴지를 말아 넣어주기만 해도 초간단 제습제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 개 만든 제습제를 장마철 꿉꿉한 신발장에 넣어 보관하거나 옷장의 각 층층마다 보관하기도 좋고 여러 개의 옷이 포개어 있는 서랍 공간에 넣는 등 집안 곳곳 다양한 공간에 넣어 보관해보세요. 집안 여러 장소에 올려두고 사용하는 여러 개의 두루마리 휴지들. 흔한 두루마리 휴지와 향수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 또 다른 기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두루마리 휴지 안에 들어있는 휴지심의 안쪽에 좋아하는 향수를 뿌려 사용해보세요. 휴지심 내부에 향수를 뿌리는 경우 향수의 액체가 즉각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휴지 자체가 디퓨저처럼 진한 향을 풍기는데요. 기존 화장실의 휴지 거리에 두루마리 휴지를 걸어 사용해도 화장실 자체에서 향기를 느낄 수 있고 테이블이나 선반에 올려 사용하는 경우 휴지의 사용과 디퓨저 역할까지 가능해 좋더라고요. 향수를 뿌린 두루마리 휴지를 옷장에 넣어 사용해보세요. 옷장 내부에 사용하던 방향제가 필요 없어진답니다. 신발장이나 협소한 공간에 두루마리 휴지를 보관하기 애매한 공간에는 두루마리 휴지를 모두 사용하고 남게 되는 휴지심을 사용해보세요. 휴지심 내외부에 향수를 몇 번 뿌려주기만 해도 정말 진한 향을 풍기기 때문에 쾌쾌한 냄새가 나는 신발장 공간이나 꿉꿉한 서랍 공간에서 사용하는 경우 간단한 서랍 방향제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살림남의 생활 꿀팁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왼쪽을 클릭해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